이제 세 번째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입시 상황의 변화,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오늘 최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맨 마지막에 알려드릴 테니까 공부 좀 하세요. 알겠죠? 이건 좀 공부해야 돼요. 아까는 제가 자 결론만 기억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수학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기본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딴 건 제가 결론만 기억하세요 라고 했는데 군별 이동과 군별 조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머리를 좀 굴리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전년도 입시 결과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대학 상위권 대학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전년도 입시 결과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제가 해석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 다음 경쟁률이 변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원 변화까지 이런 것들이 입시 상황의 변화, 다시 말하면 변수들인데요. 군별 배치와 이 조합이 그러니까 사실 정시의 꽃입니다. 이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것으로 인해 거의 아트와 같은 일이 좀 벌어지는 거죠. 자, 간단하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그룹 서울대 연대 고대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 서영고 성적 아닌데요. 잘 보세요. 서영고 성적이거나 아니건 보세요. 원리 이해하셔야 되니까. 보세요. 넘기지 마세요. 보세요. 서울대가 가군에 있습니다. 보다시피 연대고대는 나군에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서울대를 쓰고 나서 나군에서 연고대를 쓰고 다군은 안 쓰는 경우도 많죠. 뭐 이렇겠죠. 그래서 서울대 붙고 연대 붙었어? 고대 붙었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쪽으로 281명이 이만큼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원래 합격했던 친구들이 그렇죠. 연쇄이동이 벌어지겠죠. 이쪽이나 이쪽으로 그렇죠. 빠져나가겠네요.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 이 그룹에서 보면 서강대가 가군에 있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네요. 이제 그럼 이런 거예요. 서강대가 원하는 건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서울대 연대 이렇게 서울대 고대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유 난 서울대까지는 무리고 나 연대 고대 가면 해피해. 난 연대 고대 가면 해피해. 그럼 연대 고대를 최상위 급으로 딱 쓴 친구들은 그럼 당연히 나군의 나머지 대학들을 못 쓰니까 다군에 있는 대학 아 그래서 서강대가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군에 있는 성균관대와 서강대로 이만큼 분산이 되겠네요. 그러겠네요. 여기까지 보이죠? 그런데 성균관대는 나군에도 왜 분산 배치를 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연고대가 나군에 간 이유는 뭐죠? 사실 제가 가르치듯이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해당되는 군에서 여러분이 이 생각 하셔야 돼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강입니다. 다시 가군에 서울대가 있으니까 서울대 못 붙은 애들 우리 학교 와? 이런 의미로 나군으로 배치가 된 겁니다. 연대고대는 서로 경쟁하겠다는 얘기고 다시 서강대가 가군에 있는 이유는 뭐였죠? 네 모든 연고대 쓴 애들이 무조건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쓰는 건 아니니까 나 연고대 가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럼 연고대를 최상위 목표로 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 적정 지원으로 서강대를 이렇게 쓸 테니까 그리고 당연히 성균관대 135명 인문계열입니다. 제가 인문계열 기준으로 먼저 모집군 쪼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그런데 그럼 다시 성균관대는 왜 가나군으로 분할 모집을 할까요? 성대는 이런 생각도 있는 거겠죠. 연고대가 하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 즉 뭐냐. 자, 좋아. 나 연고대에서 넘어온 애들도 봤겠지만 야, 밑에 쫙 보면서 야, 우리 학교 오고 싶은 애들 있지. 야, 성대, 삼성, 괜찮잖아. 성균관대 떠오르는 백년사학 해가지고 백년사학이 아니 죄송합니다. 성대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성균관 그러면서 이제 유구한 역사의 성균관 그러면서 우리 학교 오세요 하는 성균관을 목표로 하는 성균관의 충실도가 높은 친구들을 받기 위해서 이쪽 나군으로도 분할 모집을 했겠죠.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좀 이따 뒤에 질문 나오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물어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쪽 군 성적대가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클까요?
이쪽 친구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이쪽 친구들은 서영 연고 혹은 고연, 네, 또 고대 관계자분들도 있으니까 연고 내지는 고연 이쪽 친구들이 여기로 오는 거니까 성적대가 상대적으로 높을 거 아니에요. 아 선생님 서울대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가군에 서울대 쓰고 나군에 성대 잘 안 씁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이 원리들을 조금씩만 이해하시면 조금 여러분이 속한 집단 내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가 보인다고요. 그럼 보세요. 여기 이 그룹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1, 2그룹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럼 이 2그룹과 3그룹 안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건대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앞그룹에 있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중경외시 특히 경희대 뭐 시립대 요런 쪽 학생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래서 연쇄작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숙대만 하더라도 나군에 있잖아요. 잠깐 다시 보고 올까요? 숙대만 하더라도 나군에 있는데 보세요. 이화여대가 가군에 있잖아요. 그럼 가군에서 이화여대에서 나군으로 숙대 이렇게 받아오는 거라고요. 이제 조금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제가 이렇게 4그룹까지 선생님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됐죠? 이 그룹이란 게 뭐 특별히 대학의 어떤 순위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순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 과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모집군 안에서 이제 그 모집 단위 배치까지 이제 봅니다. 자 이제 모집군 이제 대학별로는 대충 알아서 뭐 어려운 거 아니었네. 별거 아니었네. 그래요. 자 이제 모집군 배치를 좀 볼게요. 보세요. 한양대 가군 최초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년 50%입니다. 성균관대를 상향 소신 지원한다면 가군이 나을까요? 나군이 나을까요? 자,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방금 강의를 바탕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한양대 가군 최초 합격자에게 왜 장학금을 지원하죠? 가군? 가군 최초 합격자 애들이 나군에는 어딜 썼죠? 그렇죠. 위에 있는 고대 연대를 쓰니까 고대 연대 붙고 한양대 붙었는데 우리 학교 온 애들에게는 장학금을 4년 동안 주겠어. 오케이. 상위권 위에 있는 애들을 받아오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럼 다시 마찬가지로 성대도 이쪽 가군에 있는 있던 계열들이 조금 더 대학에서 좀 상위권 점수대 형성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왜? 연고대에서 내려오니까 고연대에서 내려오니까 힘드네요. 두 개 달려니까. 알겠죠? 그럼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쪽 계열 친구들은 이쪽 가군에 비해서는 성적대가 일반적으로 봤을 땐 조금 낮아지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성대를 상향 소신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가군보다는 나군이 조금 더 낫겠네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판단들을 하시라고요. 여기에다 나머지 변수를 더하셔야 된다고 이런 큰 줄기를 바탕으로 알겠죠? 너무 인문계만 본 것 같으니까 자연계 보면서도 자연계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될 것들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제 또 간학원 이번에는 이제 자연계인데 A 학생과 B 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A 학생은 생명과학 어떤 계열을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 계열을 어디를 쓰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가군에서는 그렇죠. 어디 쓸까 하다가 자 그래 나 한양대학교 생명과학 여기 쓸래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이제 나군에서는 생명과학 계열이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로 가면 네, 이 안에서 배우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오케이 하면서 행복한 겁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성적이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자 근데 문제는 이 친구에게 발생합니다. 화학과를 희망하는 이 친구는요 보세요. 지금 가군에서 서강대 화학과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선생님 여기 화학과, 화학공학하고 화학은 또 다릅니다. 화학과 쓰려고 하니까 여기 한양대 화학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성대, 나군의 자연과학 계열이 여기 성대하고 나군의 한양대 화학이 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 안에서는 생명도 배우고 화학도 나중에 내 계열이 나눠지긴 하는데 어찌됐건 내가 원서를 처음에 넣을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가군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화학을 가고자 한다면 화학과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대나 한양대에 비해서 서강대 공대 계열이 조금 더
성적대가 아래권이라고 봤을 때, 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쪽 화학과, 서강대 화학과 오는 친구들은 여기 성대냐 한양대냐 고민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쪽 두 과는 쪼개지는 거고요, 학생들이. 이게 좀 이해됐나요? 그럼 내가 상향 지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입을 해보라고 했는데 이 정도 성적이 안 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화위권 대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군들의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 대학 내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사.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군 배치. 그리고 군 배치 안에서 모집 단위의 배치. 아, 여기 잘못됐네요. 모집 단위입니다. 모집 단위 배치요.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 나가는 자료는 제가 수정을 좀 해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변수들을 조금 굵직굵직한 변수들을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변수들이 있는데요. 자, 중앙대가 인문대학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모집군을 옮겼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 중경외시급 그리고 중경외시 밑에서 같이 연쇄이동이 일어나는 건동홍수에서 연결해서 보시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 내주는 거예요. 과제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인문대학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했구나. 이제 나머지 변수를 연동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범대학이 다군에서 나군으로 옮겼구나.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연쇄작용에서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과학대학이 다군에서 나군으로 옮겼다더라. 그렇다더라. 이렇게 이제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쇄작용도 보여드립니다. 자, 서울시립대. 이건 정말 올해 전년도 결과 보다가 정말 폭망하기 쉬운 학교입니다. 이거 정말 별표 3개입니다. 이 성적대 지금 지원하는 서울시립대급 요 중경외시급 요 라인 지원하는 친구들은 서울시립대 올해 분명히 여러분들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일단 도시행정학과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겨왔대요. 또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반영비가 인문계 1, 2로 나눴다더라. 아, 그래서 수학이 좀 더 중요한, 특히 이제 인문계 2가 뭐 경영, 경제, 세무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 수학이 좀 더 중요하다더라. 뭐 이 정도 계속 빨리 가볼게요. 한국외대는 LT학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옮겼다더라. 자, 건국대학교 지리학과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옮겼다더라. 이거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세요. 사실 여기 이제 자연계긴 하지만 다군에서 나군으로 여기 지리학과도 그 얼마 안 되는 그나마 다군이 지금 대학이 좋은 대학 갈 만한 데가 중대랑 홍대 별로 없어요. 상위권 대학 중에서는. 그런데 그나마 있던 지리학과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옮겨버렸다고요. 그러면 다군은 그나마 몇 개 안 남은 과들도 더 줄었겠죠. 그러면 다군은 경쟁률이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런데 거꾸로. 지리학과가 전년도 2018학년도 입시 기준으로 경쟁률이 18.8, 충원율이 320%였습니다. 32바퀴가 돈 거예요. 바바바바바 하고. 지원을 워낙 많이 하니까 다군에 별로 쓸 데가 없으니까. 근데 올해도 그럴까요? 안 그러겠죠. 이제 나군에 쓸 데가 많은데. 지리학과가 올해는 조금 많이, 그렇죠. 이제 거품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거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버블이 올라왔던 게 좀 가라앉을 겁니다. 다군은 원래 다 버블이에요. 다군은 다. 알겠죠? 오케이. 요런 것도 판단하셔야 된다고. 군 이동에 따라. 다군이 다시 한번, 얼마 안 뽑으니까 좋은 대학에서. 동국대가 이쪽 회계건축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쪽 계열들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옮겼다더라. 그럼 다시 한번 여기에 따른 유분리를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됩니다. 동국대, 건국대 연결되어 있고, 이 윗라인에 있는 중경외시 라인하고 서로 연동해서 보셔야 돼요. 자. 한국교원대가 전 모집 단위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겼다더라. 끝. 이게 아니라 자 이제 좀 연동관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조금만 살펴볼게요. 그럼 교대 초등교육학과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교대가 원래는 그러니까 나군에 다 있어요. 제주교대만 빼고 제주교대 혼자 다군에 있습니다. 제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싶으면 다군에 가면 그러면 가군에는 그동안 한국교원대를 썼다고요. 근데 가군 그다음에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이 가군에서는 한국 교원대를 쓰고 나군에서는 그럼 뭐 이제 서울 교대 쓰고 뭐 경인 교대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군이 다 몰렸다고요. 모든 교대가.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예측이 돼요. 여러분 이런 연동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건 제가 뭐 팁을 드릴게요. 교대 이제 선생님 교대 안 쓰는데 아이 들어보시라고요. 교대 잘 안 쓸 건데요. 보세요. 그러면
나군 내에서 교대는 최상위권 친구들은 그나마 경쟁이 좀 분산되겠네요. 그렇겠죠? 원래는 이 교원대도 쓰고 서울교대도 쓰는 친구들이 이제 분리가 될 테니까요. 물론 이제 영어에 따라서 조금 분리가 됩니다. 교원대는 이게 영어도 잘해야 되고 서울교대는 영어 못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좀 나눠질 건데 어쨌든 최상위권 친구들이 좀 분산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뭐 중하위권 친구들 입장에서는 치고받고 쟤네끼리 상위권 애들 빠져나가니까 오케이 나는 좀 이제 나아졌겠다 싶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가군을 생각해보세요. 원래 교대 쓰던 애들이 가군에 이제 뭘 쓸까요? 이걸 생각해보시자고요. 원래 가군에 한국 교원대 썼어. 근데 교원대가 나군을 옮겨서 그럼 가군에 뭐 쓰죠? 뭐 쓸까요? 아주 높은 확률로 사범대를 쓰겠죠. 그러면 가군에 있는 사범대, 예를 들어서 건대 1호교육과나 건대 영어교육과가 연쇄작용으로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 개연성이 생긴다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군별 이동은 제가 뭘 하나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거 외우세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건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하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정도 변수들을 바탕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전년도 입결을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입결을 너무 맹신하는데요. 그냥 봐도 되는 학교도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꽤 유사합니다.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봐도 돼요. 그런데 서울시립대 이렇게 변화가 생긴 학교들은 이게 전년도 결과인데 그냥 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일단 도시행정 절대 이 성적 믿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이 변했어요. 연쇄작용이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서울 도시행정은 이제 이 성적에서 더 올라가냐 내려가냐 여러분이 연쇄작용을 보고 이제 여러분이 보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을 좀 긋고요. 이쪽이 입문1이고 이쪽이 입문2입니다. 전년도까지는요. 보세요. 군별화 반영비 변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국어, 수학, 영어가 동일 비중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입문1과 입문2로 나누면서 영어 반영 비율을 분명히 낮췄고 또 영어 등급 간 격차도 좀 줄이면서 어쨌든 여러분은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예전보다 영어 등급 영업 영향력은 분명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서울시립대는 요건 기억하셔도 돼요. 서울시립대는 영업 반영비가 떨어졌으니까 2등급 친구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이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제 그런데 믿으시면 안 되는 거 보세요. 입문 2 같은 경우 전년도 비해서 어떤가요? 전년도 28.6% 그러니까 국영수가 똑같이 반영되고 있었는데 이제 경영, 경제, 세무 쪽에서는 수학이 35%입니다. 그럼 전년도 세무학과와 전년도 경영학부 수학 100분위 점수가 95점, 93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올라가겠죠. 분명히 올라갑니다. 알겠나요?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감안하셔야죠. 당연히 국어도 마찬가지죠. 국어도 마찬가지. 전년도보다 올라갈 개연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되 내가 몇 퍼센트니까 붙겠군 떨어지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 이런 것도 가능하네요. 거꾸로. 그러니까 경영, 세무 이런 쪽은 탐구 반영비가 10%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탐구 이번에 조금 그렇죠 좀 망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세무 경영 수학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수학 좀 탐구 좀 부족한 친구들은 올해는 서울시립대가 하나의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입시 결과 분석을 하되 각 같은 인문계 안에서도 이렇게 좀 나눠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희대인데요. 경희대를 좀 보면 모집 단위별 반영비가 좀 상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경희대 철학과와 경희대 관광학부가 둘 다 100분위 평균은 거의 3%, 그다음 관광학부가 92.9%입니다. 그럼 내가 이 정도니까 붙겠다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다시 여기 보시면 인문, 즉 철학 계열, 이 인문 계열에서 철학과 연결되어 있는 인문 계열에서는 국어 반영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회계열에서, 이 관광학부가 있는 사회계열에서는 수학 반영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과목별로 모집 단위별로 반영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군별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경희대를 어느 정도 상향으로 쓴 친구, 예를 들어서 경희대 관광학부를 쓴 친구들은, 경희대 이 사회계열이겠죠? 요 친구들은 생각해 보세요. 동국대학교 인문계열로 갈 가능성이 클까요? 건국대학교 인문 1, 2 어디로 갈 가능성이 클까요? 당연히 이 모집 비율로 따져봤을 때 그렇죠. 동일한 모집군을 가지고 있는, 동일까지는 하지만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건대 인문 2로 옮겨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요렇게 변하겠네요. 이 친구 계열들이 이 친구 쪽으로 옮겨가겠네요.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연쇄 이동들을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계속 얘기하지만 뭐 하나 딱 외우세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서울시립대처럼 서울시립대 올해 영어 반영비 좀 떨어졌어요. 서울시립대 수학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세무 경영 경제는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워서 될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알겠죠? 자, 그 다음 입시 상황의 또 다른 변화. 경쟁률 변화 대 입결입니다. 자, 이건 좀 최상위권 친구들에게 조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일단 일반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일반적인 다 포괄되는 얘기입니다. 경쟁률이 올라가면 입시 입결, 입시 결과 컷이 올라간다. 당연한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경쟁률이 떨어지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입결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시간 경쟁률의 허수라는 게 변수로 또 하나 존재합니다. 이건 또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실시간 경쟁률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최상위권입니다. 이건 최상위권 친구들이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전년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어교육학과, 노원어문학과, 역사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그러니까 이제 경쟁률 기준으로 이렇게 막판에 몰린 4개 학과를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이 4개 학과가 막판에 확 몰렸어요. 그러니까 D-Day 오전까지도 6명 모집하는데 영어교육학과 3명 등록했었고요. 뭐 이랬었는데 그날 최종 날에 그냥 121명이 드드드드드드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노원어문학과도 마지막 그날 D-Day 오전까지도 총 합쳐서 5명 있었는데 마지막에 85명 다다다다다. 그래서 최종 지원 인원이 이만큼 지원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막판에 눈치 작전을 했다는 얘기는 점수대가 안정소신 지원인가요? 아니면 상향 지원인 건가요? 당연히 상향 지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즉 이 안에는 특히 영어교육학과처럼 막판에 노원어문학과처럼 막판에 우장탕창 모여가지고 경쟁률은 높여놨지만 막판에 몰린 과일수록 막판에 우당탕탕해서 들어간 과일수록 허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요거는 기억하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실시간 경쟁률이 공개가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년도 대비 뭐야 경쟁률이 좀 과하게 떨어졌네. 아 이거 막판에 몰리겠다. 아 그럼 이건 막판에 허수가 어느 정도 존재하겠군. 그래서 이 경쟁률만 놓고 보면 이 교육청 배치점에 보다 엄청나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등급 컷을 보면요. 이 교육청 배치표 점수하고 뭐 엄청난 차이 안 납니다. 크게 대동소이하게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였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허수가 많았다는 얘기죠. 막판에 눈치 싸움하면서 다다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건 요거 기억하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심하게 낮네? 아 그럼 여긴 막판에 눈치 작전한 애들이 많구나. 허수가 많구나. 요거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정원 변화도 따져보셔야죠. 근데 이 정원 변화가 다시 한번 또 기본적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정원이 늘어났다. 그럼 경쟁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컷도 좀 떨어지겠죠. 좋은 일입니다. 원서 이 지원하는 입장에서는요. 반대는 이런 거죠. 정원이 줄었다. 그럼 경쟁률은 올라가고 입시 컷도 올라가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 확인하셔야 되고 수시 2월 되는 거 네, 잘 보셔야죠. 2019 입시 같은 경우는 12월 27일인가요? 이때부터 이제 수시 모집이 끝이 나고 이제 수시 모집 2월 인원이 더 추가로 더해지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 또 변수가 이겁니다. 정원이 지나치게 줄어들거나 지나치게 적은 경우는 지원자가 부담이 좀 증가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이걸 내가
뭐 두 명 뽑고 세 명 뽑는 과인데 여기를 안정으로 넣는다는 건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를 안정으로 넣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걸 노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예를 좀 하나 보여드리면 급격한 정원 축소와 입시 결과로 자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이게 또 고려대 자료인데요. 고려대가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 그러니까 어떤가요? 도고동문학과가 이제 이건 숫자가 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왼쪽은 자 그 해년도 2018학년도 모집 인원입니다. 플러스 돼 있는 게 2월 인원이에요. 아, 도고동문학과 정원 딱 처음에 딱 두 명 모집하는데 2월 0명 됐네요. 그럼 최초 인원도 최종 인원도 두 명인 겁니다. 괄호 친 건 전년도 인원입니다. 해석되나요? 그러면 영어교육학과도 전년도 인원이 13명이었는데 6명으로 확 줄고 전반적으로 고려대학교 어문계열이 확확 줄었는데 이 와중에 도고동문은 2명! 너무 적어! 그러니까 애들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시컷이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어디다 써볼 수 있냐면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 생각은 해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 맹신하지 마세요. 뭐냐면 연세대학교가 그러니까 올해 고려대는 정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가 요쪽 한 네 정도 과에서 전년도보다 정원수를 확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도고동문만큼은 아니죠. 도고동문 두 면 있어가지고 이거 정말 어떡하지 이런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도고동문만큼 점수가 확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올해 지금 2월 아직 인원이 발표 안 됐으니까 최초 인원은 이만큼인데 이쪽이 전년도 인원이에요. 전년도의 최초 인원 12명, 15명, 74명, 105명이죠. 플러스 돼 있는 게 전년도 2월 인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알겠죠? 그럼 제가 눈여겨보는 데는 이런 문헌 정보나 특히 철학 같은 경우는 전년도 15명 최초 인원에서 지금 최초 인원이 10명으로 확 줄었어요. 알겠죠? 그럼 이건 지원할 때 다시 한번 입시컷이 올라가는데 부담 또한 증가한다고요. 이런 거 같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변수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아우 길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시 지원 핵심 체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표준 점수 대 100분위 자 앞에 한번 보시고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우리 제자님들 아니면 전국에 저를 처음 만나는 친구들은 그래도 머리가 부탁부탁 돌아갈 테니까 금방 기억할 테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공부 잘하셨나 모르겠네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100분위로 반영하는 학교가 있다. 내 아이에게 혹은 이제 제자님들이라면 여러분에게 유리한 학교, 유리한 점수 빛이 보시 돼. 국어 잘 본 게 굉장히 유리하더라. 표점이 엄청나게 유리해지더라. 그다음 탐구에서는 표준 변환 점수로 반영하니까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가 없지만 100분위 반영하는 학교들은 2등급, 3등급 간에 3등급, 4등급 간에 갑자기 구간차가 확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다시 또 거꾸로 표준 점수를 그냥 반영하는 학교도 있더라. 홍대라거나 상명대학교라거나 서울과기대라거나 항공대라거나 이런 데는 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해 버린다더라. 됐지요. 그다음 영역별 반영비 일단 영어를 기준으로 쪼개시고 됐죠? 군별로 나눠 드렸습니다. 그다음 영역별 반영비에서 나에게 유리한 반영비를 찾되 일반적이었으면 국어 잘 봤으면 국어 반영비가 높은데 수학 잘 봤으면 수학 반영비가 높은데가 좋은 게 맞는데 이 황소개구리 같은 국어가 그 기본적인 순리를 역행하는 일도 벌어진다. 국어 반영비가 더 낮고 수학 반영비가 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어 잘 본 애가 막 더 이겨버리는 경우도 있다더라. 입시 상황의 다양한 변화들 변수를 쭉 봤었죠. 특히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군 이동에 따른 또 이 같은 군 내에서도 모집 단위의 변화에 따른 정원 변화에 따른 입시 경쟁률 변화에 따른 것들도 변수로서 계속 살펴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각 대학 입시 결과 읽어내는 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요. 자, 사실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무슨 개인 컨설턴트도 아니고 여러분 개인 개별 상황이 다 다릅니다. 개인 니즈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가나다 각 군별 일단 이거예요. 상중하 사실 세 장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선생님은 이거 여섯 장씩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총 8장 아니라 9장이 아니라 18장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할까요? 세 장씩 아니고 여섯 장씩.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군에서 내가 상향 두 개.
적정 두 개, 하향 두 개. 다시 나군에서 상향 두 개, 적정 두 개, 하향 두 개. 각 군별로 상 두 개, 중 두 개, 하 두 개 이렇게 쭉쭉쭉 해서 여섯 개 총 18장의 카드를 면밀하게 조사를 쭉 하세요. 그리고 수시 2월 인원 변환하거나 또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니까 계속 공부를 하십시오. 특히 학과를 선택할 거냐, 대학을 선택할 거냐, 인서울을 할 거냐, 직업을 할 거냐, 4년제를 갈 거냐, 그냥 전문대 가버릴 거냐, 아니면 재수할 거냐, 반수할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라고요. 알겠죠? 근데 이걸 혼자 하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압니다. 입시 컨설팅, 유료, 온라인 뭐 서비스, 또 내지는 진짜 개별 컨설팅 돈 내고 하는데 특히 지방에 살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죠. 자, 그런 친구들은요. 자, 일단 최대한 무료로 정시 상담할 수 있는 이 연결고리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는요.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특히 원서 접수 시즌에는요. 밤 12시까지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전화 상담 하면 저 원서 써주세요 이러면 안 써줘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적대 이 점수대가 전년도 지원했을 때 붙었나 떨어졌나 예비 몇 번까지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정보들을 공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컨설팅 해주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EBSI에 들어가면 대학 상담실에 온라인 상담 있고요. 이제 서울에 좀 국한된 얘기긴 한데 서울시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는요 매년 12월 말이 되면 대입 특별 진학 상담 센터를 현장 센터로 운영을 하는데 매년 서울에서 2개에서 3개 정도 각 큰 대학 빌려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상담 예약이 필수예요. 일단 온라인에 등록을 해가지고요. 필수적으로 예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무료로도 정시 상담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정말 사정이 정말 어려운 경우 아니라면 일단 온라인상에 배치표 돌려보는 거라도 유료로 구매하셔가지고 좀 해보시고 자 이겁니다. 수능 정시 상담이 사실 전보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저희 운명을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번 달에 승진을 할까요? 못할까요? 내지는 우리 애가 이번에 무슨 대학 시험을 본데 붙을까요? 떨어져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뭔가 물어보고 싶은 거 찾아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전에 충실히 정보 확인하고 학습하고 오늘 강의 두 번 세 번 돌려보시고 상담 실행을 하셔야 여기서 무료지만 유료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도 중간에 있었고 그냥 간단히 기억만 하시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자 정시 관련된 다른 영상들도 선생님이 더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최선의 준비를 해가지고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